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8월 4일 일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.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울산 지역 바닷가 해수욕장과 물놀이장엔 각지에서 온 피서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. 배윤주 기자입니다. 해안가를 따라 펼쳐진 파라솔이 피서객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. 탁 트인 바다 위에선 제트보트가 물살을 가르며 자유롭게 달려 보는 이들마저 시원해집니다.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튜브 위에 올라가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. 모래 위에선 아이들이 촉촉한 모래로 성을 쌓고 온몸을 모래로 덮는 모래찜질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. The first time I put my feet on the water, it's really cold. But when you're ready there, it's really good, yeah? It's very cold water and very dirty. I don't know why. I think it's in Korea, it's here very warm, but no. 동구 남진 바닷가에서는 방어잡기 행사가 열렸습니다. 방어잡기에 성공한 형제는 카메라 앞에서 한껏 포즈를 취하다가 헤엄치는 방어를 놓치기도 합니다. 얘 잡으니까 힘들고 힘이 엄청 세서 그래도 재밌었어요. 아이들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다 바닷물에 빠져도 신나기만 합니다. 집 근처에 이렇게 바닷가에 미끄럼틀도 있고 물놀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잘 없는데 이렇게 생겨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폭염특보가 지속되는 불볕더위 속에 시민들은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. 울산 지역은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바닷가 해수욕장과 물놀이장이 피서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.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.